원인으로 이 허술한 농지법을 꼽는 의견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지법의 허점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북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국기당한 겁니다. 이제 농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을 분노케 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LH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의 98.6%는 농지였습니다. 투기장이 된 농지, 과연 수도권만의 일일까요? 전라북도의 농지는 안전한 걸까요? 고창군 대산면 논 한가운데 위치한 푸른 지붕의 건물이 유독 눈에 띕니다. 건물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버섯. 한눈에 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땅의 주인은 농사를 짓기 위해 이곳을 구입한 걸까요? 당시 이 땅과 관련된 영농 계획서입니다. 당시 나이 22살 여성 회사원이 나무와 벼를 재배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농지를 실제로 매입한 사람은 20대 여성의 아버지. 땅을 샀을 당시 20대 여성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이런 그 농지법 위반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그 이거는 고창 국민들도 아니고 외지 그 태양광 컨설팅 업체나 아니면 전부 뭐 서울, 경기, 경남, 뭐 원주 그런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전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런 시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농사도 안 짓고 실제로. 이 건물은 태양광 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에너지의 판매 단가가 1.5배의 가중치를 받게 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심지어 SNS상에 태양광 분양 공고를 낸 사실도 확인되며 명백히 농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건축물, 마치 쌍둥이 같은 이 건물에서도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작물은 모두 말라 있습니다. 이런 곳이 진짜 많은가 보네요. 한눈에 봐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곳의 주인은 30대 남성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 땅을 산 사람은 그 남성의 어머니였고 영농 계획서를 제출한 당시 30대 남성은 호주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 너무 허술하네요. 특히 여기는 지금 그 농업 지능 구역입니다. 농업 지능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이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그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외지 업체한테 한마디로 농지를 이거는 한마디로 이건 부국질당한 겁니다. 그런 거를 지금 이 고창 군에서 자기 잘못들만 이제 감추기 급급하고 전혀 어떤 근본적인 조치가 안 이루어진 거 그거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 씨의 한 아파트. 얼마 전까지 논이었던 이곳에서 박흥식 씨는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이 다 지금 내가 농사 쳤던 이게 지금 땅인 거죠. 대충 보면은 땅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박흥식 씨는 이곳이 투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어서 언젠가는 이게 팔리겠구나라는 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나중에 이제 농사 짓면서 오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논을 팔았으니까 거기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확인을 했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네 사람이 이 한 필지 정도 되는 논을 쪼개서 그렇게 샀더라고요. 그 공유로. 그렇다면 결국에 이것은 투기 목적으로 샀다는 게 쪼개기로 공동으로 해서 자기들이 보상 단가를 계산해서 산 것이 맞아요.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농지를 공동 소유한 네 명의 매입자. 이들은 모두 외지인으로 농지 매입 목적은 영농이 아닌 개발 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떳떳하면 왜 부동산이 나한테 임대차 계약을 쓰냐고 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개인이 샀으면 나한테 자기들이 농사 지을 형편이 못 되고 이렇게 농지를 샀으니까 아저씨가 농사 지라고 임대차 계약을 만나서 해야 되는데 아, 부동산하고만 하는 게 자기들은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부동산 통해서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두 번이나 그 부동산에 가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거 결국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이것을 투기 목적으로 샀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네 명의 소유주들은 이 농지를 평당 36만 원에 매입해 아파트 시행사인 LH로부터 평당 54만 원의 보상액을 받아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는 3기 신도시인 광명 시흥지구에서 극성을 부렸습니다.
이곳에 토지를 매입한 10명 중 6명은 쪼개기 수법으로 땅을 사기로 했고 그중 최다 소유주는 무려 131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땅 소유주의 이름을 올린 10대는 18명, 그중엔 8살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10대도 있었고 8살도 있었어요. 개인 투기꾼들만 농지법의 허점을 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감사원에서 농업회사 법인을 상대로 대대적인 감사를 시행한 결과 도내 4개 법인이 목적과는 다르게 부동산 매매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농업 법인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다른 사업체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이곳은 겉으로 봐서는 농업회사 법인임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 농업 법인도 같이 쓰는 거죠? 여기서 사무실에서? 네. 그 지금 대표님이 또 거기 대표이시기도 하시고요. 아니요, 달라요. 아, 달라요? 저희 대표님은 다른 분이셔가지고. 이 농업법인은 2019년 10월 부안의 농지 1필지를 1억 2천만 원에 사들여 불과 28일 만에 2억 3,8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이들이 한 달도 안 돼 챙긴 이익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농업을 한다고 했는데 농업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바로 다른 분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이 법인이요. 네. 다른 제3자한테 지금 고발, 네. 그 읍면에 고발을 지금 한 상태거든요. 예, 예. 군산의 또 다른 농업회사 법인. 영농법인 간판이 있지만 이곳이 부동산 업체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법인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전에 하시던 분들은 이제 여기 안 계시고, 네, 어쨌든 조합법, 영농조합법이 없어지고, 네, 그런 거네요. 네. 사장님은 그럼 언제부터 여기를 인수하셨어요? 작년에. 이것 또한 농업회사 법인이 농지를 쉽게 매입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땅을 사서 되파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지난 수년간 투기 목적으로 매매한 땅만 42개 필지, 14,48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투기 우회로로 악용되고 있는 농업회사 법인은 최근 3년간 무려 43.8% 급증했습니다. 점점 가팔라지고 있어요. 특히 농촌 지역이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소농인들을 농업법인을 설립해서 대농화시켜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농업법인들이 그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조세를 포탈하기 아주 용이하거든요. 그야말로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농업법인이 설립된 경우가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 못지않게 지금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게 농업법인이에요. 그래서 농업법인을 설립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내의 경우 농지를 잠식하는 주요 원인은 태양광 시설입니다. 2019년 기준 농촌 태양광 시설 18,443곳 중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0.2%에 해당하는 33곳뿐, 나머지 99.8%는 농지 전체가 태양광 시설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도내 곳곳에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지의 절반 가까운 44%는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를 빌리는 값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북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높은 임차료는 소작농과 귀농인들에게 농사 짓는 데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투기꾼들이 전국의 농지를 계속 매매를 하다 보니까 땅값은 올라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지려고 해도 이미 농지 가격이 너무나 비싸니까 엄두도 못 내는 거야. 이런 현상이 결국에 이 토지가 잘못된 토지법이 2004년도부터 완전히 풀어서 나타난 문제가 결국에 농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다. 농지가 투기의 장이 되어 가면 갈수록 사라져가는 현실. 전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LH 사태 이후 허술한 농지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자 유전,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화돼 획일적인 개정보다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농지법도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도권은 농지법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저는 100번 공감하나 우리 같이 전라북도 같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 농지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논이 진짜 누가 지었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조사를 하면 이 나타나는 문제가 다시는 이 농지가 이 투기로 훼손되지 않는 경제유전의 원칙이 지금 존중되는 이런 농지가 되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네. 아, 두 분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뭐 자신이 사는 곳 또는 뭐 지인의 주변에서도 이 같은 현상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해요. 네, 뭐 저는 시골이 고향이기 때문에 예. 전 장수가 고향입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태양광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문제가 되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렇게 국도를 지나다 보면 저런 창고 형태의 버섯재배 사라든지 저런 것들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태양광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와 있냐면 네. 장수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의 약 15%가 발전량의 15% 정도면 장수군 전 제 전기를 다 사용을 하고 남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더 많은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아까 얘기했지만 비농업인들이 43.8% 정도의 농지를 소유를 하고 있고 또 저런 태양광이 들어서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그냥 단순히 여기서 농지법에 대한 문제, 투기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너무 농지가 계속 줄어들면서 식량 위기까지 고민해야 될 처지에 그렇군요. 있다. 예. 그럼 변호사님, 그 지금은 농지법 취득, 네. 그 법 자체가 굉장히 좀 취득하기 쉽게 돼 있어서 네. 누구나 농지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예. 그런 뭐 허점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농지법이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농지 취득 과정이고 두 번째는 예. 농지를 보유 과정인데요. 네. 첫 번째 이제 농지 취득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내기 위해서 제출하는 영농 계획서가 실질적으로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비슷하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또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이게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농지를 신규로 취득한 사람이라면은 이거에 대한 지목 변경도 좀 까다롭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즉각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처분 명령이라도 내리는 게 좀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농지 보유 과정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농지법 6조 2항을 보면은 예외 규정이 좀 있습니다. 농지를 보유하는 데 있어서 취득이나 보유하는 데 있어서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게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상속, 4호에 이제 상속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네네. 5호에 농사를 짓다가 이동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안 짓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뭐 바로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네. 또 상속도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아예 못 받게 한다든가 이농을 했을 때 바로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은 네네.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을 둬서 이거를 갖다가 자발적으로 좀 처분할 수 있는 기회, 농사를 짓는 분한테 이 농지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군요.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주말 체험 뭐 우리 흔히 말해서 주말 농장이라고 하죠. 네네. 소규모의 농지를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과연 농지를 취득할 필요가 있는지가 의문이거든요. 아, 굳이 오히려, 취득하지 않고도. 네. 네.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 어떤 지자체에서 주말 농장이나 체험 농장을 하길 원하는 시민분들, 다른 지역의 시민분들께 오히려 임대를 갖다가 적정한 가격을 받고 해준다든가. 그렇군요. 관광개발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응용을 해가지고. 예. 임대하는 방식으로 좀 허용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소유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